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매빅3의 스펙에 대한 짧은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출시될 드론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빅3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매빅 에어2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가장 최근에 출시된 DJI 드론이면서 에어 라인업이지만 매빅2 프로와 견주었을 때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매빅 에어2의 대표적인 스펙을 살펴보자면 4K 60프레임의 촬영 스펙과 8K 하이퍼랩스 촬영 정도가 있겠는데요. 네, 이를 토대로 매빅3의 촬영 스펙을 예상해보자면 제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오텔 에버2와 동일한 6K 또는 그 이상의 8K 촬영이 예상됩니다. 이 DJI의 강점 중에 하나는 드론의 세팅을 정말 세세하게 할수 있는 건데요. DJI GO 4M만 보더라도 알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동 비행과 자동 촬영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하이퍼랩스, 타임랩스뿐만 아니라 뭐 퀵샷도 있고 액티브 트랙, 뭐 탭플라이, 웨이포인트, 파노라마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DJI의 강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강점이 추가로 더해졌는데 바로 DJI 앱에서 영상 편집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최근에 출시된 DJI 매빅 에어2 그리고 매빅 미니가 사용하는 DJI 플라이 앱에는 기존의 휴대폰 영상 편집 앱 못지않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매빅 에어2의 장애물 회피 기능입니다. 비록 매빅2 프로의 전후 좌우 상하에 장애물 감지 센서보다는 적은 센서가 들어가 있지만 훨씬 더 향상되고 안정적인 장애물 회피 기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측면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이 측면 기동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빅 에어2가 이렇게 극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출시될 매빅 3의 장애물 회피 기동 그리고 센서의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수 있겠죠. 이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는 매빅 3의 스펙은 6K 혹은 8K의 카메라, 그다음에 늘어난 비행 시간, 늘어난 비행 거리, 뭐 늘어난 비행 안정성 정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게 있는데요. 이 촬영용 드론, 취미용 촬영 드론에 혁신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론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2014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다양한 드론이 있었고 다양한 드론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특색 있는, 개성 있는 드론들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드론 모임에 나가면 이런 드론이 있었어요. 이 드론 되게 뭐예요? 이 드론 뭐예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모임에서 드론을 구경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지금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려도 뭐 유닉, 3DR, 펠업, 고프로, 이항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던 회사들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고 길 가다가 우연히 누군가 드론을 날리는 걸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매빅 시리즈를 날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빅 시리즈를 날리기 때문에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DJI사의 매빅 프로의 출시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혁신이었습니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을 최초로 공개했을 때처럼 DJI사가 매빅 프로를 공개했을 때 진짜로 막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던 다른 회사들은 촬영과 비행 성능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DJI는 이것뿐만 아니라 편의성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편의성에 집중을 해서 편의성이 뛰어난 드론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매빅 프로였습니다. 이 DJI가 매빅 프로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냐면요. 매빅 프로의 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빅 프로의 소개 영상에서 자기네 회사 드론인 팬텀을 디스를 해버립니다. 아, 너 그렇게 무거운 거 들고 촬영할래? 나는 요거 들고 촬영한다면서 매빅을 꺼내요. 막 팬텀이랑 비교를 해요. 아니, 자기 회사 제품하고 자기 회사 제품을 비교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품을 완전히 까내립니다. 이렇게 등장한 매빅 프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고요. 이와 동시에 다른 브랜드들, 드론 브랜드들은 역사 속으로 하나둘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DJI는 이 시장 장악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매빅 에어와 매빅 2, 그리고 매빅 미니를
연달아 출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과연 매빅 프로 이후에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라인업이 있었을까요? 물론 카메라는 좋아졌고 비행 시간 늘어났고요. 비행 성능 좋아졌고 뭐 자동 촬영 기능 더 좋아졌지만 혁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매빅 미니가 249g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벼운 무게와 손바닥만한 사이즈라는 작은 크기로 혁신을 가져올 뻔했지만 이 매빅 미니의 출시는 드론은 크기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그리고 증명한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촬영용 드론이 갖춰야 할 요소를 성능, 휴대성, 안정성 이세 가지로 놨을 때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빅 에어 2 또는 매빅 프로 정도의 크기와 무게는 갖고 있어야 웬만한 바람이나 기상 상황 등에 대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능 면에서는 더 이상의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절대로 추락하지 않는 드론 아니면은 수륙 양용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심 100m까지 찍고 올수 있는 드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카메라 면에서 혁신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해요. 저는 그걸 듀얼 카메라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 카메라를 다른 화각을 가진 카메라를 달던지 아니면 카메라가 앞뒤로 있어서 다른 느낌, 다른 색감, 다른 화각의 카메라를 배치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혁신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성능의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혁신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저는 휴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성이라고 치면 매빅 프로, 페럿의 아나피, 그리고 오텔사의 이보 이런 드론들은 모두 다른 방식의 접이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접이 방식을 통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드론의 부피를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단축시키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조종기입니다. 아나피의 조종기, 매빅 프로의 조종기, 이보2의 조종기를 보시면 조종기들은 다 큽니다. 뿐만 아니라 단적으로 놓고 봐서 네, 이게 매빅2 프로고요. 이게 매빅 미니입니다. 사이즈가 정말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 매빅2 프로와 매빅 미니의 조종기입니다. 똑같죠?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마지막 혁신 요소는 조종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종기의 사이즈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스카이듀2의 비컨이 정말 혁신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큰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카이듀2처럼 세부적인 조종을 할수 있는 조종기를 별도로 두고 비컨과 같이 액티브 트랙이나 간단한 조종을 할수 있는 정도의 컨트롤러를 별도로 출시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비컨도 좋지만 스마트워치 형식의 조종기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스마트워치로 그냥 시계처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비행할 때에만 액티브 트랙처럼 내 위치만 전송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고도나 거리, 동작 정도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로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 방법은 페라사에서 이미 검증한 방법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고 정말 큰 FPV 화면까지 제공할 수 있고 세세한 컨트롤까지 적용할 수 있는 조종기죠.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조종기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항상 따로 조종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드론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드론 가방에서 조종기만 빼더라도 부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드론하고 배터리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스카이듀2에서 비컨을 통해서 폼을 열었으니까 다른 브랜드들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저는 희망해 봅니다. 제가 DJI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대부분 DJI 영상, DJI 드론의 소개 영상, 그리고 강좌 영상 이런 것들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저는 페럿 드론으로 드론을 시작했고 현재도 페럿 드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DJI가 매빅 프로를 통해서 촬영용 드론에 혁신을 일으켰고 시장을 장악했듯이 다른 브랜드들도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소비자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드론 모임에 나가서 다른 브랜드들의 제품을 보면서 막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고 궁금해하고 소개받고 날려보고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드론들의 혁신적인 스펙들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